야, 안녕. 다음은 비가 먼지 은나야. 안녕. 요리 담당 맏며느리 역할 삐삐야. 안녕. 비가 먼지 진아야. 우선 나는 집에서 설레랑 제사를 계속 지내왔던 집에 살았거든. 그래서 우리 집이 큰 집이어가지고 전 같은 게 대부분 육전, 어전을 무조건 넣고 포를 어포 같은 걸 넣고 그리고 고기 편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고기가,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대체를 해가지고 이런 홍단백이나 지금 보여준 두부전이나 이런 김 같은 거 대체를 해가지고 동물의 죽음 없는 상을 만들었고, 근데 이제 육수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육수 대신에 채소를 쓴 거지. 그런 게 가장 큰 차이가. 사실 첫 번째 줄은 똑같아. 이걸 차리면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사실 한식의 베이스는 90%가 채식인데 이런 명절상에서는 정말 특별하게 구하기 힘들었던 재료들을 공수해서 정말 힘들게 큰 힘을 들여서 만드는 게 차례상이잖아. 이제는 육식이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오히려 채소값보다 더 싸다라고 이야기되는 시대? 다 채소를 먹어서 양육되는 동물들인데 채소값보다 더 싸다는 건 사실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대출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차례를 너무 거하게 하면서 육식을 장려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하나의 장점은 설거지가 진짜 편안하고 느낀 게, 달걀이나 고기를 쓰면은 그걸 엄청 깨끗이 닦아야 되고 훨씬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뒤처리가 힘든데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또 특히 달걀 껍질은 또 이제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되기도 하고, 여름에는 벌레가 엄청 잘 꼬이는데 우리 이거 차리고 나서 설거지하는데 진짜 얼마 안 걸렸거든. 훨씬 뒤처리도 깔끔하고 더 간편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훨씬 덜 나오고, 비건으로 차례상을 차려서 손해를 보는 점이 단 한 개도 없는 것 같아. 하나 덧붙이자면, 아무래도 닭이 그러니까 총 배설강이어서 그 알을 낳는 곳이랑 그 오줌을 싸는 곳이랑 배설하는 곳이랑 다 하나의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즉 알을 낳는 곳이 배설하는 곳이야. 그래서 달걀 껍질이 굉장히 더러워. 살모넬라균? 그래서 달걀 껍질을 만진 손으로 다른 음식을 만졌을 때는 특히 이런 날씨에 급차오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식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해. 그리고 고기를 썰었던 칼을 다른 음식을 썰려면 매번 씻고 또 닦고 해야 되잖아. 그 과정들이 다 생략이 되고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제 물 낭비도 덜하고 수질 오염도 덜하고 시간도 훨씬 단축되고 과정도 엄청 간단하고,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환경에게도 정말 모두에게 좋은. 우리 다섯 명이서 비건 먼지 다섯 명이서 이상을 차리는데 3시간밖에 안 걸렸어. 처음에 4명이었어. 2시간. 이거는 두부 동그랑땡인데, 우선 고기가 들어있지 않고 두부를 다져서 만든 동그랑땡이야. 그래서 우선 달걀이 들어가지 않았고 고기가 들어가지 않았고, 그래서 이점은 아무래도 달걀이랑 고기에는 지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투머치로 지방을 먹잖아.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고지혈증 위험군인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에는 원래 우리가 기존에 먹던 동그랑땡보다 콜레스테롤이 적다 보니까 그런 고지혈증인 분들도 조금 더 부담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나 처음에 약간 구울 때 언뜻 보면 이 가운데 고기 같잖아. 버섯이거든. 꼭 순두리 고기를 넣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잖아. 그래서 만들어봤더니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 그리고 우리가 대파 흰 부분이 천연 피로회복제거든. 피로회복에 좋은 물질이 대파의 초록부분보다 흰 부분에 많이 들어있어서 이 흰 부분 대를 이용해서 하면은 몸에도 좋고, 특히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이어가지고 기름에 구울수록 영양소가 잘 흡수되거든. 그래서 이런 영양소 조금 더 고려해서 넣은 거야 일부러. 색깔도 예쁘고 몸에도 좋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붉은 육류를 1급 발암 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담배도 같은 분류에 있고 심지어 술은 1급 발암 물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육류가 훨씬 더 건강에 해악을 끼친다. 사실 나는 잡채 되게 좋아하거든. 우리 엄마 잡채를 진짜 잘하셔. 우리 엄마 연기 너무 잘하시는데 잡채 정말 잘하시거든. 근데 사실 우리 집도 원래는 잡채 고기를 넣어서 만들었어. 근데 내가 채식을 하고 나니까 따로 이렇게 해주거든. 따로따로 재료를 다 볶은 다음에 이렇게 섞기만 하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충분히 고기를 안 넣을 수 있는 그 레시피인 거야. 이게 이 감칠맛 같은 거 양념에서 나오는 맛이고, 씻는 이 식감도 동면이랑 채소 같은 걸 씹을 때 나오는 거지, 고기가 이렇게 잡채에 특별한 맛을 주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근데 지금까지 왜 갑자기 계속 고기를 넣어봤을까 하면 그냥 관습적인 것 같아요. 음식에 위계를 안 맞다 싶거든. 사례를 지내거나 제사를 지내면 그렇게 느껴지는데, 원래 떡은 쌀이 되게 많이 들어가니까 비싼 음식이란 말이야. 한에서 이 자리에 떡이랑 고기를 넣어. 이 자리는 특별한 음식을 넣는 자리인 거지. 여기는 송편으로 넣고 그다음 콩나물로 연말해주는 이렇게 두부를 넣는데, 이 자리에 고기를 넣는 자체가 고기에 위계를 주는 거야. 다른 나물들은 앞에다 그냥 나물이랑 과일만 앞에 깔아버리고, 고기는 제일 중요한 자리. 주상님 이렇게 앉으면 제일 먹기 싫은 자리에 고기를 넣은 거란 말이야. 과일은 멀리 놓고. 그거 자체가 음식의 위계를 놓은 건데, 그것도 하나의 우리 가치가 내성을 주는 거지. 고기가 제일 중요한 음식이고, 채소는 그 외에다. 국은 이제 무랑 표고랑 두부를 넣은 한국인데, 우리가 간편하게 채소로 내서 했어. 생각보다 채소를 먹어도 똑같이 깊은 맛이 나는 거야. 그리고 채소만이 주는 것도 개운한 맛이 있거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고기의 감칠맛은 글루탐산 나트륨이라는 물질 때문인데, 그건 고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걸로 끓여도 글루탐산 나트륨이 들어가 있으면 감칠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기만이 감칠맛을 낼 수 있어. 고기 이꼴 감칠맛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나는 우리 선조들이 되게 과학적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 무나물이 사실 무가 천연 소화제거든. 그래서 아무래도 차례상이 기름지다 보니까 이런 무나물을 같이 먹으면은 소화에 더 도움이 되고, 아 그리고 단백질은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단백질 구조가 변성이 되어서 잘못하면은 변사를 일으킬 수도 있어.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부친 저는 달걀이 안 들어가 있어서 다시 가열을 해도 달걀이 들어간 전보다는 단백질 변성이 덜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이런 두부나 버섯이 들어간 저는 계속 데워 먹는 것보다 가급적 그날그날 소비하는 게 훨씬 좋아. 사실 막 친구들 중에 비건 되면은 소소하게 안 가거나 설에 안 가는 친구들 내 주변에 있거든? 난 도망을 못 가. 우리 집이 큰 집이잖아. 자주 안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채식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건강 걱정을 해준다고 해야 하나? 건강 괜찮니?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채식하고 건강 이런 거 없고 저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 이제 도망 못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나는 어떻게 하냐면, 할머니 세대에는 고기가 귀한 음식이었으니까 손자, 손녀에게 귀한 음식을 먹이고 싶은 마음은 너무 이해가 돼. 그래서 막 고기를 이렇게 막 먹으라고 하고 하는데 그때 아, 저 고기 싫어 이렇게 하면은 가품싸 되고 약간 할머니도 민망해질 수도 있으니까 아 저는 이게 더 맛있는데 하면서 나 나물 이렇게 지워 먹어. 그러면 할머니 되게 기분 좋아하신다. 막 아 이게 내가 한 나물 손녀가 이렇게 잘 먹네 하고 진심을 담아서 이제 할머니도 민망하지 않게, 친척분들 민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직원으로서 덕담을 잘 넘기는? 언제부턴가 느꼈던 게, 그냥 어릴 때는 그냥 엄마를 돕고 싶은 게 좋았다? 엄마가 힘드니까, 엄마 힘들면 엄마 못 살라고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막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막 같이 청소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나만 하고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었어. 땡땡아 같이 하자, 땡땡아 이거 치워, 땡땡아 이거 해, 이렇게 같이 하기 시작했고, 또 아빠도 언젠가부터는 같이 정리를 같이 하시더라고. 한 명이 너무 무리하지 않는? 저는 그런 명절 분위기? 제사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살아서 여성들이 다 부엌에서 요리하고 남성들은 다 바깥에서 있고, 나는 조카들 돌보고 동갑인 남자 사촌은 게임하고 있고 누구야 한번 하려라 하면 꼭 나를 불러가지고 나는 그러면은 오빠는요? 절도 여자들이 뒤에서 하고 남자들이 앞에서 술잔 따르고 그랬는데, 근데 내가 이거를 문제 제기를 했어. 그랬더니 삼촌이 뒤에서 절하는 게 그렇게 아니꼽드나, 모초나제는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고 또 뒤로 빠져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했을 때 느꼈던 게,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그래 이상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 한번 생각은 해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나는 그날 할머니들을 다 손 끌고 나와가지고 그 커다란 위에 상에다가 할머니를 좀 밀어 넣었어. 앉아서 드세요, 앉아서 드세요. 근데 할머니들이 아우 나 여기 있는데 앉아도 되나 하면서 되게 기분 좋게 앉으시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명절날 앞에서 한마디 꺼내보는 용기는, 물론 빠음말 좀 안 이꼬운 말들을 들을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 변화들이 받아들일만 할 수도 있어. 생각보다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사실 진짜 말을 해야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차별인 줄 모르고 차별을 하시거든요, 어느 순간은. 그러니까 그래 왔으니까 이거 차별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게 나도 그분들이 개인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해왔지만 한 번쯤은 그렇게 해왔지만 그게 맞는 건가 이 시대에서? 옛날에 호주제가 있었고 여자가 2등 시민으로 평등하지 않을 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여자 남자한테 같이 준비하고 같이 먹고 평등하게 같이 누군가 말을 해야 이제 사람들이 문제에 인식하더라고. 이걸 누가 나대신 챙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해야만 홍보를 하게 됐어. 누군가는 아 그냥 참고 그냥 하루 넘어가면 되지. 아 1년에 한 번인데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야, 원래 그래 왔는데 너 이렇게 유난히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 그럼 우리 계속 앞으로 계속 그럴 거 아니야. 계속 여자들은 호상에서 먹고 부엌 옆에 상에서 먹고 남는 좀 먹고 이럴 거 아니야. 말해서 바꿔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음식을 계속 이렇게 다 준비하고 형 같이 살했는데 어떻게 맨날 남는 음식만 먹었는데 그 할머니를 사랑한다는 아들들은 어떻게 계속 그걸 놔둘 수 있었을지 나는 남의 가족이지만 사실 다 어느 가족에도 그럴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 한 번쯤 그 남자분들도 우리 어머니, 내 아내, 내가 사랑하는 딸 이 어떤 취급을 받고 살고 있는지 명절날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관습이 무서운 거지 그 관습에 따라서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냥 사실 상 맞는 거 1년에 한두 번 명절인데 어느 상에 누구한테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안 앉아본 사람은 그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 본인이 맨날 옆에 치여서 부엌 옆에 작은 상에서 먹어봤으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사실 난 명절이나 상차례 자체가 다 차별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 근데 이걸 같이 하고 단소화해서 지금 맞게 하고 하면 좋은 추억도 될 수 있고 사실 오늘 되게 즐겁게 했잖아, 우리도 할 때.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 시간들인데 왜 몇 명이서만 집약적으로 노동을 몰아서 하고 나머지 사람들 일방적으로 모았고 또 누군가 계속 일방적으로 치우고 이런 역할 분담이 정말 이거 진짜 모두가 공감할 테지만 여성 노동 착취의 현장이잖아 라이브 방송이자 진짜 어렸을 때부터 다 봤을 거 아니야 엄마가 앞치아 메고 계속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근데 그렇게 여성을 갈아 넣은 이 차례상에 굳이 동물의 희생까지 필요할까? 나는 이 교차선이 너무 잘 보이는 현장이라고 생각해 옛날에 이런 생각을 보면은 추석은 추수를 한 다음에 이런 곡식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사실 추석에 추수하는 거는 곡식이랑 나물이랑 이런 식물성의 음식들이 열매들? 이런 것들인 거지 동물을 가을에 죽일 필요는 없잖아 근본을 생각해보면 돌아가신 선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통에 대해서 우리의 문화적 관습을 위해서 그거를 존경의 의미로 표하는 일이잖아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고귀하다면 한 동물의 생명은 왜 고귀하지 않을 수 없는가? 그거 얘기 나온 김에 내가 만약에 죽어도 내가 죽은 장례식에 죽은 고기가 없을 수 있을까? 난 없었으면 좋겠는데 난 이미 죽은 후잖아 남은 사람들 마음대로 할 거 아니야 유언장에 써야 하나? 나는 한 번이 어렵지 한 번 하고 나면 생각보다 그 뒤는 쉽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불편해서 안 가면 용돈도 못 받고 생각보다 불이익이 많단 말이지 근데 한 번 내가 불편한 걸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먼저 아 제가 불고기거리 준비해 갈게요 하면서 얼리미트 사가는 거지 피할 거면 싸워보고 피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그냥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내가 이러니까 추석에 못 가지 라고 할 수도 있는 확실한 핑계를 만드는 것도 이번 기회에 용기 내서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게 말하기 전에는 되게 무섭거든? 나 말고 다들 논비건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비건으로 하자고 하면은 어떤 반응이 있을까 되게 무섭잖아 근데 생각보다 또 가족과 친척들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고 낯설 수 있지만 그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여줄 수 있다는 거 추석 잘 보내세요